네, A7 안드로이드 모니터. 네, 이 제품은 제가 이제 포인트가 어딘지 알아요. 예, 마감재 눌림 없이 작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우디 A7, 예, 이제 이렇게 마감재가 조립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껴지면 되고, 별도 인터페이스 메인이죠. 얘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S 내비 제품은 모니터가 올인원 타입이고, 이 회사 제품은 이렇게 앞면에 보시면 라벨이 붙어 있죠. HL이라고 써있네요. MTK CPU 쓰고요. 네. 이 공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있어요. 유심도 여기에 들어가고, 리셋이 여기 있어요. 그 리셋이 여기 있으니까 누르긴 좀 그러겠네요. 그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립 후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우디 A7 MIB 옵션입니다. 네, 지금 설치가 다 끝났고요.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왜 눌리는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눌리죠. PC 거의 많은데 여기가 이제 왜 눌리는지 이유를 알아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리지널 그런 순정으로 가고요. 뭐 여기서 당연히 후방 카메라, 네, 그대로 다 연동이 되고, P 스위치 누르면 다시 돌아오겠죠. 터치 누르면 안드로이드, 여기서도 당연히 후방 카메라 연동됩니다. 네, 오늘은 고객님께서 유심을 준비해 오셔서 핸드폰 유심 4G 인식하죠. 네, 이제 원하는 어플 이렇게 깔아서 사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모니터. 처음에 키니까 뭐 하얀색 화면에서 약간 바르르 떠는 게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밝기 설정에 가셔서 이 밝기를 좀 바꾸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디지털 계기판 모두 다 연동이 되고, 뭐 음악이면 음악, 나머지 다 사용이 돼요. MIB 옵션은, 네, 여기 안쪽에 팔걸이 콘솔 안에 이렇게 포트가 있는 게 MIB 옵션입니다. 작업이 잘 끝났네요. 지금까지 아우디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 시공 안드로이드 킹덤 카아티스트 캡티노.